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수능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올가국어 고등부 총괄원장 김희선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얼굴 없는 입시킬러 여러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원장님, 오늘은 이제 예비고 3 수능국어 대비 특집 3부 마지막. 아, 마지막이군요, 오늘이. 오늘이 아, 마지막이라는 거. 그 선택형이잖아요. 네, 그렇죠. 합법과 작문, 언어매체. 그 선택하는 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저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설명회 할 때도 학부모님들께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질문하잖아요. 네, 많이 질문하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기준을 말씀을 해드리면, 왜냐면 이런 부담이 있으신가 봐요. 이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더 점수가 내 실력보다 안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것 그러면은 이 나에게 맞는 좀이 선택형 언어매체 합법과 작문 나에게 맞는 선택형 고르는 방법 뭐 어떤 이런 꿀팁 좀 원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확실히 언매는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합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하거든요. 화작을 할 건지 언매를 할 건지. 근데 언매를 선택하시는 학생들의 전체 수능 점수가 월등히 높아요, 사실. 뭐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본제 제자들 중에 수능 국어로 전교 1등한 학생이나 뭐 내신이 1.0 나온 학생들 다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도 언매를 받고 그리고 뭐 카이스트 내신으로 그냥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도 언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다 이과인데 이과 학생들 확실히 언매를 선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너무 많은 개념을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학습에 많은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언매를 선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매를 만약에 선택을 하실 거면 상위권 학생과 같이 수능을 보게 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화작은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언매 기준으로 보면 2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화작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해결해야 할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매 선택하는 학생들의 2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화작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죠. 그러니까 국어에 시간 투자가 어렵거나 아니면 난 국어 공부에 흥미가 별로 없다 하시면 화작을 선택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화작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비문학에 비해 매우 낮은데, 어차피 언매를 고르든 화작을 고르든 비문학 공부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비문학 공부를 해보시면 화작 지문은 그냥 뭐 식은죽 먹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 부담 없이 공부해보시면, 해보고 싶다 하시면 화작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화작은 치명적 단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이게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화작을 선택했을 경우에 언매 학생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려면 한 4점 정도가 높아야 맞아요. 돼요. 네. 근데 4점은 문제로 환산하면 이제 두 문항이거든요. 두 문제. 그러나 수능장에서 두 문제를 더 맞추는 건 정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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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일이에요.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을 할 거면 나의 문학이나 비문학 점수가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높아야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분들에게 화작은 추천을 안 드려요. 읽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학생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무조건 언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작이 제가 아까 지문이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쉬운 지문을 읽지 않고는 문제를 풀순 없어요. 언매는 가끔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지문 안 읽고도 풀수 있게 세팅이 되거든요. 화작은 무조건 지문을 읽어야 문제를 풀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문제 푸는 순서는 문제 먼저 읽고 지문 읽고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 지문이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읽지 못할 독해 속도라면 선택을 안 하는 게 맞고, 화작도 이제 그 화작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속 화작이 이렇게 표준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낮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게 출제해야 된다고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출제할 만한 어떤 소스가 없으니 지문 길이를 늘리세요. 계속. 그래서 지문 길이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지금 비문학은 지문 길이가 다시 짧아지고 있거든요. 화작은 지문 길이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긴 지문을 읽기 싫거나 독해 속도가 느리면 화작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해드리고 싶고요. 언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 언매의 개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간 투자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그러나 이제 언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비문학 시험 범위도 아무도 모르고, 문학 시험 범위도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이제 비문학 시험 범위를 알려주신다면, 전 정말 억만금을 내서라도 살것 같아요. 그치만, 문법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한것 같아요. 그 서점에서 문법 문제집을 사시면, 어차피 목차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정해져 있는 시험 범위를 방학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그냥 뭐 1단원부터 40단원까지 공부를 한다면 개념은 누구나 다 완전히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화작과 비교했을 때 문제풀이 속도를 좀 올릴 수 있어요. 그 40개 정도의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 보통 신유형 같은 경우는 긴 지문이 나오지만 그런 문제 빼놓고는 다풀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문법은 여러분이 잘 되새겨보세요. 언제부터 배웠었는지. 문법은 고3 때 처음 배우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중2 때부터 수능 국어에 나오는 문법을 배웠을 거예요. 이미 개념을 한 바퀴도 아니고 두 바퀴 정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진입장벽이 낮다고 했지만 또 막상 책을 펴보면, 요거 예전에 배웠던 건데? 하고 생각나는 친구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언어 싶어요. 문법은 네. 네.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올해 수능 국어 중에 이제 뭐 견문장, 혼문장에 대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오답률 5위 안에 해당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예비 고1 학생들을 데리고 동기부여 세미나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세미나인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수능 국어 문제를 풀려봤어요. 그 문법 문제를. 이게 고3 수능이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중3 학생들을 데려다가 요거 문법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래? 라고 줬더니 그 정답률이 수능보다 더 높았습니다. 오. 네, 그 얘기는 그 제가 왜 그런지 분석은 해봤는데요. 왜냐면 중3 2학기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범위가 그 문법이거든요. 오. 견문장, 혼문장. 그러니까 배운 직후에 풀면 고3보다 중3도 더잘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을 암기하셔야 하는 거고, 그 중3이 고3보다 정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가 뭐더 좋아서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외운 직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꼭 필요한 정해진 개념을 잘 외우고 그것을 11월 16일까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언매를 선택한다면. 확실성이라고 암기만 한다면 네. 진짜 확실성 같은 그렇죠. 점수를 부양받을 수 있다. 네, 확실하죠. 예, 뭐 보통 11문제잖아요. 전체 네. 11문제에서 보통 우리가 문법을 5문제 네, 맞아요. 정도라고 나머지는 뭐 매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매체는 쉽나요? 어렵나요? 매체는 일단 난이도로 치면 쉬워요. 근데 매체는 약간 화작처럼 공부하셔야 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화작은 진입장벽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문보다 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매체도 마찬가지로 지문보다 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체는 어차피 역대 기출이 많지 않거든요. 신설된 지 얼마 안된 과목이기 때문에 역대 기출을 그냥 쭉 모아놓으시고,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그 개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겹치는 용어나 아니면 뭐 겹치는 반응해야 할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매체의 지문 난이도는 낮은 편이에요. 높지 않아요. 원장님, 네. 언매를
선택자들이 보면은 오히려 국어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특이하게 저는 언어매체를 문과생들이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과생들이 언매를 되게 많이 아, 네, 선택해요. 그렇습니다. 제 학생들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훨씬 많이 언매를 선택하고 또 이과 학생들 중에 상위권이 정말 많이 언매를 선택하고요. 하작은 문과 학생들 중에 조금 국어를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이과 학생들의 특성상 그 성향이나 이런 게 때문에 언매를 선택하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딱, 이게 뭐 공부하면 딱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향은 이과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매는 약간 코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고 그 논리적인 구조를 내가 머리에 다 알고 있다면 답이 정확하게 딱딱 도출이 돼요. 그래서 예외는 없고 만약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지문이나 보기에 그것이 예외임을 다 명기해줘요. 명확하게 다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없다라는 면에서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 아닐까. 네, 쉽고. 또 이제 이과 학생들 보면 저도 문과지만 문과보다 학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계속 학습된 내용은 이제 누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계속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기 싫어하는, 써먹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이과학생 확실히 그 아까 초반에 화법과 작문보다 그 만점자 점수를 비교했을 때 언매가 확실히 다 3, 4점 이상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확실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매 때문은 아니에요. 화작 때문은 아닌 게 청취자나 학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언어와 매체라는 이 영역의 문제, 그다음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의 문제 때문에 이 분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문학과 독서의 평균 성적이 맞죠, 맞죠. 결정짓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뭐 한의대를 지망을 하면 또는 이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지망을 하면 화작하는 학생들을 언매로 다 강제로 바꾸라고 해요. 내가 개념을 넣어줄 맞아요. 테니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언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극상위권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한치의 고민 없이 무조건 언매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극상에는 또 하나, 그, 정시 상황으로 봤을 때, 한 문제, 뭐, 점수, 이게 아니라, 1점도 아니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수능을 환산 점수로 바꾸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거든요. 0.1점으로도 극상위, 이과 최상위는 당나귀 갈리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가 아니라 1점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받아낼 수 있는, 1점 때문에 올해 2등급을 맞은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예를 보세요. 합보가 장문 난 만점을 받았어. 그렇죠. 근데 언매를 애들보다 점수 1등보다 그렇죠. 낮게 나오면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계속 높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과 극상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언매 쪽이 좀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아무튼 원장님 너무 아까 그 선택하는 기준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됐고 청취자들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서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구분 되게 잘 해주셨고요. 이제 예비고3 학생들 다음에 또 이제 3월이나 6월 보고 나서 아마 원장님은 이제 단독도 이 인터뷰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아, 네. 하셔야 되지 시간은 않을까? 꼭 내겠습니다, 그 그럼.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년들을 위해서 또 다음 방송 아, 뭐, 기대. 고1이나 고2요? 네네네네. 네, 우리 그 준비된 에스더스님, 현정쌤, 아, 네네. 예, 같이 또 방송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 국어를 잘 보려면 사실 고3 때 열심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1 때부터 계속 베이스를 쌓아야 고3 때 포텐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사실은 맞죠. 예, 다음 방송은 아마 예비 고1로 포켓이 바뀌어서 진행이 될것 아, 그래요. 같아요. 원장님, 진행하셔야 돼요. 아, 제가요? 제가 진행하나요? 아, 그렇군요. 아, 민우님은 어디 가시죠? 아, 민우님은 바쁘십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최상위권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언매를 무조건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매를 선택하시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시라. 시험 범위가 유일하게 정해져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차피 11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쓰셔야 할 영역은 무조건 비문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월인데 1월부터 이제 계약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비문학을 정복해 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좋은 표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